llevo, dime dónde estás. Te quiero chingar, te voy a arrastrar. Déjate llevar a pagar el celular. Si estás conmigo no te va a pasar nada.자, 여러분들, 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. 저녁을 했습니다, 저녁을. 제가 저녁을 하네요. 이런 순간이 오다니,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, 믿기지가 않아요. 이제서야 내 얼굴이 올라간 거를 봤네. 아, 진짜, 1년 6개월. 1년 6개월, 1년 6개월이면 정말 오랜 긴 시간이고, 그 시간을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고, 그래서 1년 6개월을 참 이 처음 정호석으로서 한번 이 일을 좀 뭔가 쉬어봤는데, 아, 이게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정호석이 아니 제2역을 돌아왔네. 물론 정호석도 저고 제2역도 저지만, 하, 이게 남 뭔가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. 여러분 지금 여튼 아 너무 감사드리고,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덕분에, 여러분들 큰 응원과 응원 덕분에 진짜 무사히 건강하게 잘 마쳤습니다. 앞으로 꽃길 어깨 해드릴게요. 곰신 말고 이제 꽃신으로.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, 사실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, 여러분들. 오전에 너무 정신없고 일어나자마자 정말 군가 딱 들리면서 딱 일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. 너무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짐도 챙겨야 되지 뭐 또. 다른 간부님들, 뭐, 그리고 용사들, 뭐, 같이 인사도 해야 되고,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, 여러가지로 참, 뭐, 정신이 없는 그런, 오늘의 아침 아니었나. 여러가지로 다, 참 새롭습니다, 진짜, 정말. 사실은 원래 진짜 감흥이 많이 없었어요.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. 아, 내가 저녁을 한다고? 근데 너무 이미 밖에 있고 또 사회 공기를 마시고 있고 휴가가 있었어가지고,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저녁? 저녁 하면 하는 거지. 근데 나는 일단은 끝나고서 이 뭐냐 저녁을 하고 나서의 나의 스케줄이 더 뭐 중요했던 것 같아요, 그때는.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. 파워 제이의 성향이 나오는 거죠. 아이. 자, 영어. 자, 영어. 오케이. 준비 오케이. I'm ready. 오케이. 언젠가 유창하게 할 수 있기를.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, 내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뭐 할 수는 있어요. 할 수는 있는데 여유가 없어.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, 난 진짜 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, 나도 워낙 저는 무조건 저는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탁 하고 지키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. 아 근데 진짜 내가 기술을 뛸 때 내가 어떤 거를 훈련병들을 이제 통제를 하면은
그 날은 진짜 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해서 보통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조교들은 사실 개인 정비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연등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, 그러면은 이제 사실 아침에 기상 딱 하고 딱 애들 이제 또 깨워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침부터 일과가 보통 08시 반에 시작하거든요. 0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은 17시 반에 딱 끝나요. 그리고 17시 반에 개인 정비가 들어가는데, 근데 조교는 그 이상을 사실 더 시간을 소요를 해서 훈련병들 통제를 하는 거죠. 그러면 그게 끝나면은 결국은 21시, 22시에 지친데, 그럼 우리는 그때서야 22시에 이제 씻고 이제 우리도 잠을 청하는 거죠. 근데 그 거기서 내가 할 수 있겠냐고. 물론 모든 시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, 네. 근데 그럼에도 네. 정말 그때서 시작입니다. 그거를 뭔가 천천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좀 영상을 제가 여쭤보고서 보고 있는데, 여러분들 뭐 안 그래 보이시겠지만 살이 많이 쪘어요. 살 좀 빼고 관리도 좀 이분해요. 이분하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구석입니다. 아, 또 진짜 군대에서 정말 편지를 많이 읽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송골씨로 하나하나 써준 그 편지들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또 읽어보고 또 느껴보고. 조교라는 보직 자체가 애초에 직책 자체가 분대장으로 속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분대장이 당직을 많이 서는데, 조교들은 사실 분대장이다 보니까 다 당직들을 일병 때부터 엄청 많이 섭니다.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아요. 왜냐면은 핸드폰도 없고 뭐 정말 개인 시간을 보낼 그게 너무 많은데, 뭐 그 사이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, 아 물론 그때 공부했으면 좋겠다. 내 잘못이네. 내 잘못이네.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뭔가 편지를 좀 많이 읽었죠. 근데 읽으면서도 정말 느꼈던 거는,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감정들, 그리고 또 BTS를 그리고 J-HOPE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구나를 느꼈고, 그 감정은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, 네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너무 감사했고, 뭐 같은 애들도 너무 좋아했고, 맛있는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보내시는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. 아. 근데 이 위버스 라이브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적응이 잘 안 되네요. 이게 동시 통역이 돼버리네. 그럼 뭘로 나가지? 이거 실제로 누가 계속 적고 있는 건가? 아닌가? 아니 진짜 그냥 내 말을 이 AI 챗GPT가 적응을 해가지고 바로 이게 인식을 하는 건가? 안녕? 넌 이름이 뭐니? 러브 유 Ti amo. 또 뭐 있어요? 와 퍼플 유 진짜 오랜만이다. 와 이게 진짜 뭐 정말 맞네요. 몰라. 진짜 성숙하게 잘 뭔가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네. 너무너무 건강히 잘 다녀가셨고요. 그리고 사실 부대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, 여러분들 제가 또 주변 영향을 정말 많이 타서 말이에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게 그 군대에서는 정말 주변 사람들에 인해서 이로 인해서 뭔가 많이 영향을 받는데, 받는 곳인데, 제가 또 그런 타입이잖아요.
그만큼 내가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첫 번째로는 팬 여러분들의 성원 응원이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살을 부딪히고 말을 나누고 느꼈던 뭐 간부 그리고 간부님 그리고 용사들이 정말 큰 그게 있었죠.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웠고 또 그분들이 또 주신 또 선물들이 정말 많아요.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하나 다.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. 이게 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뭐 진영도 뭐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정말 전 병력들이 대대에 있는 전 병력들이 그리고 저희 대대가 되게 큰데 신교대라서 정말 커요. 훈련병들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. 근데 그 큰 건물의 총원 자체가 간부 포함해서 거의 막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. 그래서 엄청 소수로 있다 보니까 더 가족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쭉 써주신 말들이 있습니다. 볼게요. 네,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이씨. 자리 갔다 이러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아유. 오늘 딱 제가 오전에 나올 때 항상 훈련병들 상담해 주시는 상담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되게 좋아하신다고 막 사인도 요청하시고 해가지고 사인 요청해드리고 받은 선물입니다. 자기가 막 주권 뭔가 없고 자기 일하는 곳에서 있길래 그냥 가져왔다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진짜 백호입니다. 백호. 제가 또 백호 신병 교육대잖아요. 백호 화이트 타이거 그렇지 화이트 타이거 짜잔 이게 다 담기려나? 이거를 어제 하나하나 다 우리 전 장병 전 대대에 있는 용사들 또 간부님들이 써주셨더라고요. 이게 또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를 못했거든요. 어떻게 나올까? 그죠? 진짜 많죠. 와, 오, 기억했어. 오, 스킬 좋아. 이 추억들이 다, 이 추억들이 다 있어요. 사진들 다 있잖아요. 이 뭐냐, 먼 컷? 먼 컷이었지? 내 컷! 맞아, 맞아. 그래서 막 이런 거 찍은 거지. 아. 그리고 이렇게 단체 사진. 저 전이 봤을 때. 있고. 그리고 나 훈육 쪽이었던, 예, 전역할 때도 있고. 육군 용사 이런 것들도 있고. 명강했을 때. 그리고 이거 딱 전역 전에 찍었던 사진에 대해서. 동기들이랑 뭐 찍은 사진도 있고 진짜 그리고 항상 봐 여기 이, 여기 사진 보면은 행군할 때마다 저희가 행군 끝나면 이렇게 먹었어요 다 같이 간부들끼리 용사들끼리 오뎅 국물에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행군하면 발 얼어요 그렇게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훈련원도 그렇고 저기도 전 장병들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걷기 아파 자. 이렇게 상 받을 때마다 있고 교장 나가서 또 교장 나가거든요 많이 살짝 많이 나가고 진짜 덥거든요 여름 두 번 나 여름 친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 여름 두 번 겪으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 갑자기 이걸 단결활동 제가 말했잖아요 단결활동 영원도 많이 나 진짜 참 돌이켜보면은 저는 이 원주에서 생활하고 또 이 신병 교육대대에서 뭔가를 한 거를 전 정말 후회는 안 해요. 내가 조교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어요. 난 너무 이것도 내 복이다 싶더라고요. 너무 좋았고 시설도 너무 좋고 밥도 너무 맛있고 진짜 그래서 살쪘어. 밥이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자 이렇게 넣어주고 깔끔하게 이제 이 정도로
제가 뭐 하나하나 다 읽어볼 거긴 하지만은 여기 원래 뭐가 있었나? 기억 보이지? 뭐가? 아 이건가? 그쵸? 뭐가 좀 귀여워 보였다 싶었어. 해줘야지. 아 진짜 이 정도로 많은 이 전우들과 함께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. 진짜 하나만 더 자랑할게요. 마지막 진짜. 원래 그래요. 원래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들. 아, 뿌듯한 거야.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 임무 수행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뜻깊은 거야.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봐봐 이렇게 딱 이건 다 용사들만 전투복에 다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 거야. 군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서 고맙고 영광이었던 것. 항상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게 기도할게. 그런 것도 많고. 정말, 제이형 형님, 호석이 형. 나 진짜. 그래도 애들 때문에 재밌었어요, 애들 때문에. 나이 차이가, 얼마 한, 진짜 10살 차이거든, 진짜. 05년생 있고. 말이 안 맞네, 진짜. 말도 안 돼, 진짜. 진짜 그렇게 어린 친구들인 거예요. 진짜 선지라고 놀려요, 선지. 진짜로. 완전 애기들이고, 진짜 너무 귀엽고 착한 애들이에요. 근데 이렇게 또 조교라는 게 또 선발직이고. 그래서 애들이 진짜 너무 엘리트하고 너무 멋있는 거죠, 진짜. 평생 간직할 거고. 그리고 오늘 딱 받았는데 우리 투바투 애들 투바투 애들이 여기 또 포시랑 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. 롤링페이퍼를 이렇게 또 그 바쁜 와중에 애들이 얘들아 너희 정말 최고다. 아이고 야 너희들이 잘 되는 이유는 있는 거야. 혹시 검규 호석이 형 전역 축하드립니다. 형 나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얘 누구야? 이름이 아직 있냐? 연준이 있고 태연이 있고 수빈이 있고 그럼 걔네 카이네. 형님 카이 고맙다 얘들아. 진짜 너무 고맙다. 너희들 덕분에 덕분에 지금 이 순간 감동을 받는다. 자, 그래. 자,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할 이야기도 많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속 꾸려 나아갈지 이게 뭔가 어느 정도는 정해졌지만 아직은 이 디테일함과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아갈 거고. 느껴지지가 않네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것도 다 막 지켜봐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뭐 여튼 저는 이제 계속 활동을 준비를 할 거고 이제 이 베레모도 벗고 좀 군복도 벗고 네, 여러분께 정말 뭔가 멋진 제이홉의 모습으로 정호석, 병장 정호석이 아닌 이제 BTS 제이홉 내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너무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네.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. 진짜 다 밥은 드셨을지 모르겠네요. 좀 댓글 좀 몇 개 읽어보다가 슬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게요. 자, 자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? 자 궁금한 거 질문 받습니다. 이제 춤춰야겠네. 춤춰야지, 그치?
군대에서 진짜 러닝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좀 체력 좀 키우려고. 아, 무릎이 안 좋아 지금. 뭐 좀 챙겨 먹으려고요. 뭐 있다던데 좋은 거? 뭐 스위스거에서 뭐 좋은 거 하나 있다던데 그거 하나 먹으려고. 뭐? Are you good? Yeah, I'm good. 화났어? 화가 왜 날까? 그치, 챌린지. 그쵸, 도전이었죠.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습니다. 여러 가지로 이 상황들이 도전이었고. 하, 내가 군대 딱 입소하고, 그 신병교육대대 딱 올라가고, 돌아와서 생활관 들어왔을 때, 그리고 내 칭상이 정해졌을 때, 1번, 2층 침대,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있었지. 아, 그때가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. 근데 가장 후회했던 거 뭔지 알아요? 내가 얼마 전에 몰랐었는데, 저녁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군대에서 사실 일기를 썼어요. 일기를 썼는데, 소나무, 소나무 맞나? 갑자기 까먹고. 여튼 거기 책이 있는데, 그 책에 일기를 썼는데, 제가 처음에 가장 후회, 난 여기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있다. 바로 물통을 안 가져온 것이다. 엄마나 죽을 뻔했어. 그때는, 와, 왜 이렇게 물 안 주시지? 막 이 생각했는데, 내가 조교가 되고 나니까, 하, 그 시간들이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조교가 되고 나서 빠르게 애들 물부터 챙겨줬죠. 어떤 감정이었어? 지금은 약간 안 믿긴다? 오늘 자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지? 좀 이게 좀 이제서야 내가 저녁 했구나 느끼겠다. 왜 뭐 석진이 형이 뭐 한다고 했다면서요? 나 제대하면은 해보라 해. 하고 싶은 거 다 해. 군 제대 후 여행하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? 여행은 뭐 어디든 좋죠. 진짜 어디든 좋죠.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여행일 것 같은데. 나 지금 방금 연습실 갔다 왔어. 여행을 하고 왔어. 일하는 여행. 축하받는 여행.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. 이제 앞으로 우리들만의 시간을 만들자고요. 물론입니다. 우리들만의 시간 만들어야죠. 이제 여러분들 남는 게 시간입니다. 남는 게 시간이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 되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.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번 더 감사합니다. 케이크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. 또 회사 스태프분들이 너의 시그니처 멘트 I'm your hope, you're my hope, J-hope, I'm J-hope 다시 들을 수 있을까? 야, 떡을 먹어갖고 이 얘기였네. 그래, 이 멘트로 딱 마무리합시다. 좋은 것 같아. I'm your hope, you're my hope, I'm J-hope. 여러분들의 희망이었습니다. 정말 잘 전역했습니다. 이제 멋진 모습으로 다시 좋은 모습, 그러니까 좋은 멋진 활동 많이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은 사랑과 성원,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하트, 군인으로서 마지막 하트. 안녕. 일어나야겠네. 이렇게 안 꺼지는구나. 네, 알겠어. 이렇게 해주세요.
호흡! 갈게요, 여러분들. 요즘. I'll never fall in love again.